아침에는 우리가 이 유전자는 어떤 힘에 반응하고 있다. 그 힘을 우리가 오랫동안 동양의학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예, 기라고 불렀다. 예. 그래서 이 기의 의학. 문제는 이 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강의가 끝날 때쯤 해서 분위기가 좋다. 그럴 때 그 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할 때 분위기가 좋아요. 무뚝뚝할 때 분위기가 좋아요. 에, 친절할 때. 친절하다는 것은 뭐가 있을 때라는 말입니까? 사랑이 있을 때죠. 사랑이 없으면 뭐 뚝뚝한 거죠. 뭐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렇죠.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것은 이 방안 분위기, 자연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어디에 있는 분위기다? 내 마음의 분위기다. 마음의 분위기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이 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 분위기를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속으로 사랑 아닌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의 분위기가 나빠져. 그러면 유전자 꺼져요. 확실하죠, 그렇죠? 예, 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또 뭐가 많을 때 분위기가 좋아요. 예? 네? 사람들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거짓말만 하고 있으면 분위기 좋아요, 나빠요. 분위기가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진실이 있어야 돼. 진실. 예. 네. 서로 진실해야만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네. 예. 네. 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탁 좋은 붓글씨를 써서 집에다 탁 붙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집안 분위기를 위하여. 집에 탁 붙일 때 나쁜 말 붙입니까? 좋은 말 붙입니까? 정말 그걸 읽어보면 정말 정말 맞는 말이야. 예. 그럴 때 유전자 켜지는 겁니다. 예. 어쩌냐고 여러분은 왜 강의를 듣고 병이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결국 좋은 강의를 들으시면
그 강의 속에 정말 진실이 넘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위기가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해서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기 얘기입니다 결국. 근데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명강이라 해야 되는데 명강의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강의라 해야 돼요? 기가 있는 강의, 힘이 있는 강의라 해야 돼요. 명강의라고 해서 지식만 있으면 안 돼. 지식과 함께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얼마 안 됐죠? 한 12월 29일 날이니까 한 열흘밖에 안 됐네, 그렇죠? 아침마당에 제가 나갔죠, 그렇죠? 이야, 그 여자들 말 잘하대요. 저도 말하는 데는 별로 꿀리진 않는데 그 여자들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 구성애 씨하고 김미애 씨든가. 이야,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이야, 말 잘한다. 와, 우리 집 사람보다 더 잘한다. 아, 잘해요. 말 잘해요.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이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이 강의 잘하는 사람들 다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요새 왜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걸 뭐라 패러디라 그런가요? 예, 예. 뭐는 뭐 뭐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괄호 안에 글자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한테 그걸 줘요. 이 판대기를 줘서 보면은 강의는 나에게 예? 예. 강의는 이제 이렇게 판대에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 강의는 나에게 이제 내 목걸이 있고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씩 써라 그래요. 구성애 씨는 뭐라고 썼더라? 불꽃이다 그랬습니다. 멋있어요, 그렇죠? 왜 강의를 할 때 딱 이렇게 불꽃이 막 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미애 씨는 뭐라고 했냐면은. 강의는 나에게 지진이다. 강의를 하면 모든 것이 막 흔들린다. 그 저는 뭐라고 썼게? 기억나십니까? 예, 전 뭐라고 썼냐면은 예, 치유의 순간이다. 이상구가 강의하는 순간은 병이 낫는 순간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예. 네. 치유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병도 낫는 순간이에요. 예, 네,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예, 네. 내 유전자도 다시 켜지면서, 예, 네. 네. 여러분의 유전자도 켜지는 그런 위대한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려면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선미 선. 예.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해? 아주 나쁜데? 분위기 좋아야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예. 예. 너무너무 선하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그 선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죠, 그렇죠?
선 진선미. 근데 알고 보면 이 진선미라는 것은 이걸 한문대기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더럽게 하면 안 돼요. 네. 사랑한다 그래서 악하게 나오면 곤란해요. 선해야 돼. 근데 이것이 바로 기의 본질입니다. 예. 그 기의 본질은 결국 뭐하고 통해요? 예, 사랑하고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알면 예. 꺼졌던 유전자 켜져요. 여러분 연애해봤어요? 옛날에? 예? 연애해봤어요? 전 해봤거든요. 막, 예,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예요. 자, 근데 차이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 팍 꺼집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채여서 안 죽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기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전자 켜져서 병이 났습니다. 이 기를 이 진선미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께 강의를 해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웃기고 있네.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신. 예. 자, 믿음으로 이 길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을 때를 뭐라 그래요? 오해라 그럽니다. 중요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이거 보시면 놀랍습니다. 뭐 같아요? 이 두 여자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아이란 말입니까? 유전자가 꼭 같은 아이. 그래서 꼭 같이 생기고 성격도 다 꼭 같습니다. 네. 모든 게 꼭 같아요. 태어나서. 구별할 수 없도록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지금 8살이 돼가지고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얘는 우울증이 돼 버렸어. 얘는 뭐예요? 자신만만하게 돼 버렸어. 유전자는 꼭 같은데 애가 완전히 두 애가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쌍둥이가 두 쌍둥이가 이렇게 달라지기는 참 힘듭니다. 대개 쌍둥이들 보면요 취미도 같고 예, 직업도 비슷한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얘들은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얘들이 5살 되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그 전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몸살이 났어. 그래서 엄마가 정신없이 자고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어. 그 이 다섯 살 먹은 두 쌍둥이가 배고팠어요. 근데 얘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복 자야 돼. 우리 엄마가 너무 어저께 고생을 했어. 푹 쉬어야 돼.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는 엄마야. 우리 엄마 빨리 병들면 안 돼. 빨리 회복해야 돼. 얘는 엄마를 뭐 하는 아이입니까?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사랑이 속.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밥을 안 줘? 정신없이 자기만 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뭐요? 않는다. 뭐? 그 얘는 아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엄마라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누구만 사랑한다? 얘만 사랑한다. 엄마는 둘 다 꼭 같이 사랑하는데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엄마가 꼭 같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엔돌핀이 생산이 안 돼.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엔돌핀이 생산이야. 엔돌핀이 생산이 돼야만 기쁘죠. 근데 엔돌핀이 생산되려면은 뇌세포 속에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야만 되죠. 근데 꺼진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저 기가 필요해요. 기의 본질이 그 사랑을 뭐예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이 두 쌍둥이가 꼭 같은 엄마, 꼭 같은 집, 꼭 같은 환경, 꼭 같은 음식, 꼭 같은 옷 입고도 뭐가 다를 수가 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엄마는 나 사랑 안 해. 얘만 사랑해. 그래 뿌리면 기가 어떻게 돼요? 기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우리 엄마는 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린 것은 다 뭐 때문에 걸렸다고요? 기가 막혀서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생겨. 그렇죠?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 제 얘기도 하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정말 이건 뭐 얘기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과거 얘기를 꺼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까지 있어? 그래서 기가 막혔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뭐요? 믿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있고 이 세상에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은 그 진선미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으시면은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아마 그런 정말 악한 상황에 기가 막히는 상황에 있을 때 에이씨 그러면서 술이나 마시고 그래서면 지금쯤 뭐예요? 올해 제가 70인데 못 살아있죠 뭐. 벌써 땅 밑에 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뭐에 찬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신념에 찬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확실한 거죠. 내가 하는 일,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뭐예요? 믿음. 그 확신에 찬 사람. 신념에 찬 사람. 여러분들은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아, 정말 저 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내 병도 나을 수가 뭐예요? 있다는 확신에 차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확신. 그냥 여러분 어정쩡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정말 나을 수 있겠나? 모르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이 왜 낫는지 이제 배웠잖아요. 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병이 생기고 또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병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병은 날 수 있다. 병 뭐 별로 낫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그냥 그래요. 자, 가만히 가만히. 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거 제가 후라이 거짓말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봉사자들 중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암 나으신 분들 예. 뭐 여러 당뇨 나으신 분들 뭐 간염 나으신 분들 예. 신장염 나으신 분들 하나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믿지 않을 때는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유전자 꺼져버려 엔돌핀 생산 안 돼. 얘 소화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소화가 잘 안 될까? 위장세포 속에서 소화시키는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같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 유전자는 꺼질 때 여러 유전자가 같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져버리면 하나만 딱 꺼지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 암 걸릴 때 여러분 무슨 증세까지 다 같이 왔습니까? 아이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잠도 잘 안 오고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 불면증도 생깁니다. 소화도 잘 돼요 안 돼요? 기가 막힌데 무슨 소화가 돼요? 밥 먹을 생각도 없어. 잠이 잘 안 온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엔돌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고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돼요. 뇌세포 안에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길을 받아서 켜지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잠이 와. 불면증은 무슨 병이게?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잘 생산 안 되는 사람은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기능도 좋아요 나빠요? 별로입니다. 유전자들이 다 활발하게 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유전자가 주로 많이 꺼졌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라는 것은 진선미가 그 기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진선미는 뭐의 본질입니까? 사랑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 예. 강아지 보고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죽고 그렇죠. 그래 용서해줄게 일로 와. 그러면 그래 쓰다듬어주면 어떻게 돼요? 기가 팍팍 살죠. 예. 틀림없이 사랑이 깁니다. 그러면 내 기가 내 속에서 막힐 때는 사랑의 반대 상태에 있으면 막힙니다. 사랑의 정반대 쪽은 뭐예요? 네,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 그 말은 죽지 말고 병들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수를 미워하기로 선택하면은 병들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유전자 꺼지는 쪽으로 이때까지 선택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어떻게 해요? 180도로 전환시켜서 유전자 켜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 병 낫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병원에서 하는 치료라도 내 마음속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치료해놔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재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은 드디어 생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 탁 생기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예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기지. 그렇다면 저분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면 내 병은 나을 수가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다. 예. 예. 희망. 예. 이 희망 속에서 여러분은 낫게 되는 겁니다. 이 희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히 희망이 생겼다 하면은 여러분에게 박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죠? 이 희망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켜주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야, 나도 희망이 뭐요? 있구나. 병원에서 하는 말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희망 반대 뭐예요? 절망.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절망 상태 하다 보면 기가 팍 죽어. 기가 막혀. 여러분 절망 상태 중에 가장 큰 절망 상태는 기가 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푹 죽어버려. 그런데 기가 막혀도 100% 막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기절. 까무르쳐버려. 까무르쳐버려. 자, 기의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나타납니다. 기가 펄펄 살았다. 예. 그래서 기가 이 진선미 희망 차면은 뭐 차다 그래요? 기 차다 그러잖아요. 희망이 기의 이게 기 본질이기 때문에. 이야, 기 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야 이상구 박사 강의 한번 가서 설악산에 가서 한번 들어봐라. 기 차더라. 아죠? 이런 사람이 병이 낫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아니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자셨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예? 네? 아 저기 저, 저 척산 온천에 가서 너무 너무 많이 그냥 예. 네. 너무 너무 뜨거운 물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기가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서 기절하면 사람이 진짜 죽어요. 기절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기절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평소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 기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기절, 기가 딱 완전히 끊겨버리면 사람이 탁 죽어버리잖아. 그런 걸 보면 사람은 기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몸뚱아리밖에 없어. 이 속에서 이 몸뚱아리 속에서 기가 나가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기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야.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병이 날 수밖에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기가 펄펄 기차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미워지면 기가 막히는 거죠. 증오심,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하는 짓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목숨을 위해서 원수를 뭐요?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게 성경의 가르침. 뭐가 더 중요해요? 돈 떼먹은 그 돈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 내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 그거를 인식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야. 아무리 교회 오래 댕겨도 결국 내 유전자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내가 병들 수도 뭐예요? 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길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 의학, 이 에피제네틱스 유전자 의학을 연구를 하면서, 이야, 그 너무 더운데 지금 저 혼자만 덥나? 덥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야, 그 한 방을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떻게 그 옛날부터 뭐를 알았어요? 키를 알았느냐. 그래서 이야, 이 한 방이란 게 위대해요, 아니에요? 위대한데.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이 기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의 본질은 진선미, 결국 사랑이고 이 사랑을 믿음으로서 기를 받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 희망이 생겼을 때 유전자는 켜지게 돼요. 유전자가 켜졌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알았어.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요, 한방에서 기라 그러는데 우리 현대의학 양방에서는 기라는 얘기, 기라는 것을 웃긴다 그러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이 왜 살아있냐라고 하면은 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 안 하고, 유전자가 저절로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저절로 지가 움직여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생물학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바보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식해요. 왜 그렇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진화론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진화론. 진화론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물질들이 뭐 어떻게 해요? 지절로 지가 변해가지고 진화하는 거예요. 예.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이 그겁니다. 어떻게 물질이 지절로 지가 변해가지고 자꾸 아메바가 뭐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믿으니 그게 생물학의 근본이 뭐예요? 진화론이거든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 똑똑한 노벨상을 받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라도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있냐? 무엇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길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현대의학이?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진화론을 옳다고 믿으면 기는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똑똑히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진화론 믿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거처럼 엉터리가 없어.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와서 근데 손자가 그 요새 리모컨 자동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요. 손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뭐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기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기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이 공간에 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기를 꽉 찼어요. 여러분 핸드폰 전파, 테레비 전파, 라디오 전파 꽉 찼어. 이 기 없으면 여러분 핸드폰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전파 없으면 눈에 안 보여도 다 있어. 우리 인간도 핸드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특수기가 있어. 그걸 기라 그래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기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예. 여러분의 핸드폰, 테레비에 영상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공간에 전파가 있다는, 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를 생기라 그러지 않고 무슨 기라 그래요? 전기. 전기도 기거든. 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참 착해. 악수 한번 하자. 아주 이뻐, 이뻐. 근데 아주 강의를 열심히 듣는데 착해 죽겠어요. 지금 중학생이라고? 중학생이 이렇게 앉아서 강의 열심히 안 듣더라고. 뭐 여기 이어폰 끼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어, 그런. 이름이 뭐지? 김하은. 중학생이래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니 착해. 하은이가 참 아름답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런데 이 진화론은 기 없이 뭐 혼자서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운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체에 뭐예요?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어떻게 물질이 여러분
자, 이런 물질이 여기 있다가 본래 여기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이 물병이 지질로 일로 갔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생물학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론적 생물학자야. 그래서 이건 뭐가 같으냐 하면은 그 시골 할머니가 손자의 장난감 자동차 시골에서 그런 거 본 일이 없거든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이 전파에 대한 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 아이고 참 이상하네.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알아서 갖고. 그래서 지금 생물학자들이 세포를 보고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 참 어떻게 알아서 다 그렇게 엔돌핀도 생산하고 아이고 소화물질도 생산하고 음식도 소화도 시키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까지 저렇게 죽일까. 참 생명체라는 것은 뭐요? 신비롭다. 시골 할머니가 전파를 모르고 길을 모르고 장난감 자동차를 쳐다보면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롭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신비라 그래요. 그 신비는 뭐를 모르면 다 신비로워요. 길을 모르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아시면 신비는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해서 강의를 듣고 병이 나왔다.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말이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가 뭐예요? 나왔다.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거는 뭐를 모를 때만 신비로워요? 길을 모르면 신비로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선미가 있고 그 속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을 뭐예요? 믿으면 희망이 생기고 유전자 켜져서 병이 난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기만 알면. 그래서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다? 기의학이다. 이 기의학으로 병이 나야 된다. 이 기의학이야말로 진짜 원인 치료를 해준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발 시골 할머니처럼 되지 마세요. 뭐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라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진화론을 믿긴 믿었지만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유명한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안 믿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여러분 진화론 그럼 우리의 마음에 진짜로 와닿아서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진짜로는 안 와닿습니다. 아, 그렇다. 그런데 막 장구한 막 수십억 년의 예,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막 그런 시간도 안에 그럴 수도 있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야 맞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자,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중국이란 중국 문화라는 문화가 여러분 알고 보면 세계 최고의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글자를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 나라예요. 5천 년입니다 여러분. 이 5천 년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글자는 다 무슨 글자예요? 뜻 글자입니다. 뜻. 그냥 상형, 형태 문자가 아니고 그 속에 뭐예요? 뜻이 다 있어. 이 놀라운 문자예요. 이런 걸 5천 년을 갖고 있는 문화인데 여기서 뭐예요? 중국에서는 예? 4대 성인이라는 성인도 하나 있잖아요. 공자 선생님. 그렇죠. 근데 공자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엔 뭐예요? 노자, 맹자, 예, 순자, 뭐 장자 이 수 없는 이 석학들이 있어. 굉장한 문화를 가진 민족. 그거를 지금 누가 망쳐버린 겁니까? 뭐 택동이가
뭐 해가지고 문화혁명해서 다 때려부셔버리고 책도 다 불살르고 그 중국의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모택동이 때하고 또 옛날에는 어느 때 일어났어요? 진시황 때 일어났어요. 진시황 때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있었죠. 학자들이 모든 책을 다 불살르고 왜요?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고 골치 안 아프게 혼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책들이 많으면 똑똑한 놈들이 많아지고 똑똑한 놈들이 많으면 뭐예요? 말이 많아지고 골치 아파지고 다 불살라. 그 모택동이 대하면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진타워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다시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까? 공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 봤잖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공자의 나라다. 그래서 각국 선수들이 대표단들이 베이징에 다 모이니까 뭐라고 탁 나왔습니까? 붕우 뭐예요? 붕우 자원 방래니 부력 뭐예요? 라코라. 예. 이 친구들이 다들 이 베이징으로 모이니 우리는 즐겁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그 공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나라다? 공자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요새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자 연구센터를 막 세우고 있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 우리 중국 사상이다. 이래가지고 각국에도 공자를 보급해서 중국의 뭐요 정신문화를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니까 무슨 사상이 있어? 기사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중국이라는 이 문화는 중국 문화는 여러분 그 타이베이 한번 가보시면은 옛날에 장개석이가 중국 본토를 모택동이한테 뺏기고 이제 대만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 뭘 가져갔어요? 네, 중국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실어서 타이베이에 이 고궁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멋있어요. 뭐 대만 가면 별로 뭐 볼 건 없어도 어딘 꼭 가봐야 돼요. 그 고궁 박물관을 가봐야 돼요. 이 중국 그 옛날 4천년 전, 5천년 전부터 해서 근데 그 예술이 말입니다. 입이 딱딱 부러져. 세계 어느 문화보다 뭐예요? 예, 이건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문화가 발전된 나라는 것을 사상이 발전되고 그걸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장개석이는 모택동이는 다 모택동이가 그 보물들이 중국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다 어떻게 됐게? 다 불타고 없습니다. 예, 다 불타고. 근데 장개석이가 그걸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중국의 사상과 문화가 예술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문화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한 볼만해요. 근데 그거 그 박물관 들어가서 보려면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야 피곤해요. 좋긴 좋은데 막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한 이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좋아도 뭐 한 네다섯 시간 걸어 댕겨야 돼. 와, 그럼 나중에 피곤해야 안 피곤해? 피곤해요. 자, 이제 그런 나라의 의학이 기의학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배워서 합니다. 기의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걸 아는데 제가 옛날부터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한방 선생님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를 물어봤게?
선생님, 키가 무엇입니까? 그럼 대답이 다 뭔지 아십니까? 키라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 차 있는 기지요. 그 결국 키가 뭐냐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키는 기다라는 거죠. 키라는 것이 기지요. 기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한의사 선생님 제가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 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한방에서 기라고 말할 때는 이게 그냥 뭐 기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뭐예요?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5천년 전에 정말 백성들의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연구하다가 알아낸 것이 뭐예요? 인간은 키로서 살아가고 있다. 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 키를 중심으로 한 의학을 만들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방의 가장 고전 5천년 전에 기록된 책이 뭐냐고 하면은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황제의 내경. 중국의 그 옛날에 5천년 전에 그 유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무슨 시대라 그래요? 삼황 오제 시대라 그래요. 삼황 오제. 세 분의 황제가 있었고 또 다섯 분의 뭐예요? 위대한 왕이 있었다. 그래서 삼황 오제 시대라. 그래서 뭐 순, 요 그렇죠. 우 뭐 이런 황제들 이런 황제들은 뭐 전쟁 치고 정치하고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정치는 진짜 백성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는 농사가 어떻게 해요? 잘 되도록 하나 이거를 주로 연구하는 그래서 날씨 천문을 연구하고 예. 날씨를 연구하고 이래서 백성들의 뭐예요? 삶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것만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중국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왕이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그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예, 만든 책이 황제내경인데 그 질문하고 황제가 물으면 신하가 대답하고 예. 이런 것을 쫙 기록해놓은 책이 황제내경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5천년 전에. 네. 우리는 4,300년 전에 누가 나왔다? 당군님이 네. 뭐 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네. 이러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예, 차원이 달라. 차원. 예. 그래서 이 황제 내경을 보면 황제 내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태시천원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태초의 시작. 무엇의 시작이냐? 하늘의 근원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라는 것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 영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 우리가 영적이다 할 때 그것은 무선적이다. 물질적이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선적이다는 말입니까? 정신적이다. 영적이다 할 때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무선적입니까? 신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라는 것은 진리의 뭐요? 정신이다. 정신인데 누구의 정신을 영이라 그래요?
예, 신의 정신을 영이라 그럽니다. 영이란 말은 신의 정신이라. 그래서 성령 그러면 그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받으면 내가 원수도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가 생겨. 그래서 그런 기를 생명의 기,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 뭐를 불어넣는다 그래서요? 이 바로 이 기를 진리의 영을 불어넣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전시키면 기는 진선미의 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기는 기는 선한 영이다. 기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영이다. 결국 기는 진선미의 영이니까 무엇의 영입니까? 사랑의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야, 제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야, 이게 어디에 있는 말하고 꼭 같이 맞아떨어져요. 성경 말씀하고 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병 날라고 하다가 이게 도트게 생겼어. 그렇죠. 박수. 예, 예, 예. 아시겠어요? 그 도를 트면 병이 났습니다. 도사가 무슨 병이 뭐 또 아프겠습니까? 다들 도사가 될 준비를 하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놨을 땐 이 사람은 죽어 있어요. 뭐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화론과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은 인간은 무엇으로 살고 있다? 기로 살고 있다. 딱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불어넣었다면은 그 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온 거는 뭐예요? 말이죠.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선미. 곧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맞아요,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똑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방하고 성경만 이러냐? 황제 내경과 성경만 이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이태계 선생님, 그렇죠? 이 율곡 선생님이 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기 얘기는 뭐가 기라는 겁니까? 그 이황 태계 선생님하고 율곡 선생님이 한 학문을 학문 뭐라 불렀습니까? 예, 네, 네, 성리학인데 성 성리학 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뭐예요? 본성.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이치. 깊은 학문이에요. 이 학문을 시작한 분은 남송의 송나라 때 누구요? 주희 주자. 아, 참 대단한 학자예요. 주희는. 그 주희의 이론을 한국에 가져와서 계속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율곡, 이황, 이태계 선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자들은 주로 한국에서만 유명했지만은 이 두 분은 중국에서도 뭐예요?
알아줬어요. 야, 이 사람들, 이 학자들은 정말 놀라운 학자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인간의 본성과 이치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에 살아가더라? 이와 뭐예요? 이와 기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학문은 무슨 학문이라 그래요? 이기학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기론. 결국 우리는 이와 기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알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기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와 기는 뭐예요? 하나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기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입니다. 와,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경, 한방, 그렇죠? 성리학 전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율곡 선생님은 주로 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주기론이라는 이론을 폈습니다. 이황태계 선생님은 이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리론을 폈어요. 그래서 근데 두 분 다 참 훌륭하시지만은 저는 요새 와서 제가 이번에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뉴스타 책을 쓰고 있는데 거의 이제 완성을 했는데 요새 제가 책 쓰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책 쓰면서 다시 이 이기론을 다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했더니 옛날에는 이율곡 선생 쪽으로 제가 기울었는데 이번엔 더 깊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네, 이 태계 선생님 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계 선생님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이거는 이것만이 있으면은 기는 저절로 뭐예요? 나온다. 네. 그런데 이율곡 선생님 기 쪽을 조금 더 중점을 맞춘대. 저는 이제 성경을 주로 그런데 이제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결국은 뭐가 나와요? 예. 그럼 거기도 이기론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다? 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어떤 에너지가 있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조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빡 하고 폭발했다. 이게 빅뱅 이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 책에 이기론, 그다음에 이제 불교 철학도 제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불교에서는 이와 기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거, 이기가 한꺼번에 뭉쳐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게? 예? 공이라 그럽니다. 공.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요? 꽉 차 있다. 그게 우리가 모르는 본래 기가 뭐요? 꽉 차 있어서 더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 기다. 뺄 수도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이거 에너지 뭐의 법칙입니까? 보존해 봅시다. 에너지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건데
거기에 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뺄 수도 없는 법칙인데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러면 본래 있는 에너지는 거기서부터 이것이 폭발해서 모든 물체가 창조되었다. 다 같은 이론이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 불교, 이 석가모니니, 공자 선생님이니, 이런 주희니 이런 사람들 끝내주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제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기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요약해서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니까? 기의학이니까 기를 알아야 돼. 책 이제 한 3, 4개월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책을 못 썼어요. 뭐냐면 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쫙 정리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기가 곧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작동하고 유전자가 작동해야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는 곧 우리의 뭐예요? 기는 곧 우리의 뭐죠? 생명이야. 생명. 물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진짜 기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야단 났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기가 있습니다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이 기는 무엇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이 진리니까 진리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옛날부터 아는 것이 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도 아닌 걸 알면은 아는 게 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그것이 그 속에 생기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진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유전자 다 다시 회복이 돼서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왜 안 쫓아오세요? 손깍지 끼고 위로 쭉 올리시면서 아 강의 잘 들었다. 아, 마음껏 기지개 켜시기 바랍니다. 네, 몸이 예, 훨씬 예, 풀어지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면서 그리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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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